폴리오주의. 태미는 앞으로 당신의 볼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여운 태미를 보는 건 가능하죠.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미괴담의 네 번째 이야기, 빨간 망토와 빨간 괴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괴물은 괴담보다 도깨괴담에 많이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원조인가 봐요. 그냥 원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해볼게요. 제작 극태. 오, 극태님 이렇게 나오네. 기획 극태, 각본 극태. 안녕하세요. 오늘도 실민계담을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민계담도 드디어 4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역시 이 집이 좋군. 역시 소문대로 할망구. 한 명이 살기에 큰 집이군. H, 당신 눈에는 만족하는 집인가 보군요. 그럼 한다는 거군요. 그래, 시작하자고. 이 집은 우리가 접수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더군요. 그거 소문일 뿐이잖아.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어떤 소문인데? 빛이 한번 말해봐. 그냥 이상한 소문입니다. 직구도가 바뀐다는 소문. 아하하하하!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넓어지면 우리가 좋지.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할망구부터 찾지. 찾은 다음 죽이면 이 집은 우리 소유야. 공짜로 집에 얻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 잠잠시 화장실 좀 조심해서 갔다 오라고. 구도가 바뀌면 큰일 나니까. 아하하하하. 정말 빛을 조심한다니까. 안 그래? 씨씨.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A씨, 그렇게 웃지 마세요. 집에 구도가 바뀐다니. 저기 말이야, A씨. 오늘 집에 봤으니 이만 가는 게 어때? 아? 무슨 말이야? 오늘은 당신이 오늘 하자고 했잖아. 시시? 아무래도 이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누가 있다는 거야? 나랑 BC와 CC 말고는 없다고! 혹시 이집 할망구 아니야? 그런가? 왠지 민감해졌던 것 같군. 어이, 할망구 일어나와 뭐라고? 잠깐 이야기 좀 하다니까. 나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일주일에 한번 할머니 댁에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날이다. 오늘은 어머니가 할머니께 들으라고 빵과 포도주를 주셨다. 갑자기 비가 오네. 퍼드리는 게 좋겠다. 왜 얘가 주인공이야? 오랜만이네, 빨간 망토야. 또 할머니 댁에 가는 거니? 안녕하세요. 요즘은 사냥 의뢰가 없으니 너무 한가해. 너무 심심해. 그런데 아저씨 웬일로 밖에? 아, 특별 의뢰가 있어서 말이야. 특별 의뢰요? 어떤 의뢰인데요? 이거야. 너희 할머니 집에 이상한 소문 떠도는 거 알고 있지? 그일 때문에 나도 곧갈 거야. 먼저 가 있으렴. 조심하고. 뭐야, 이제 도장이 많이 없네?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뭐야, 나 뭔가 봤는데? 이상한 거? 다행이다.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자, 오늘은 할머니가 어디 계시려나? 일단
사냥과 아사치가 춘천 어딘데 했으니까 문 잠그지 말자. 쟤가 저거 뭐야? 쟤 뭐야? 이상고. 아, 이상하네? 쟤 뭐야? 아, 저장이 없어! 어레레? 잠겨있네? 그건 그렇고, 할머니 댁이 달라진 거 같네? 큰일이네. 이대로 돌아가면 어머니께 혼날 거야. 이 방은 못 들어가겠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어떡하지? 문이 잠겨버렸어. 빨리 돌아갈 방법 찾아보자. 바닥에 열쇠가 있다. 그랬다. 사용했다. 뭐야? 저장이 없어! 뭐야? 그냥 빈종이잖아? 열쇠가 있네? 가져가자. 뭐야? 아, 초장 좀 주세요! 아마, 늑대씨! 이봐, 친한 척 하지 마. 난 초식 늑대야. 그런데 늑대가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알거 없어. 그것보다 더 포도들을 가지고 있군. 이건 안 돼요. 할머니께 드려야 하는 거라고요. 누가 공짜로 달라고 했나? 그 포도들 주면 빵을 줄게. 빵이요? 그래, 잘 생각해봐. 나빵 있는데? 잠겨있어. 어어어! 아, 망했다. 어떡하냐? 아이씨, 저장 좀 해주세요! 열쇠다. 가자. 잠겨있어. 기분 안 좋아. 할머니 집에 원래 이렇게 침대가 많았었는가? 잠이 잘 오는 술이 적혀 있다. 어라라? 비어있는 칸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아이씨, 좋은다. 이거 가져오면 되겠다! 와이, 포도주. 잠겨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열쇠 어디, 어디에 있었지? 여긴가? 좋았어. 누구야? 이봐! 깜들어있잖아! 왜 이런 곳에 꼬맹이가 있는 거야? 아저씨야말로 누구세요? 이 꼬맹이 많은 거 봐라. 내가 물었지? 왜 여기 있냐고. 여긴 저희 할머니 집이에요. 그렇구나. 미안하다. 아저씨야말로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잠깐 화장실 쉴까 하다 길을 잃어버렸어. 아, 그렇군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품미 할머니 집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구나. 아저씨, 혹시 나랑 행동하면서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무슨 소리 하지 마! 나 조금 전에 괴물 봤다고! 지금 나갔다가 잡혀버릴 거야! 너는 나 실컷 돌아다냐고! 왜 그래? 너도 무서워서 그래? 네. 하지마.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하지마. 살려줘! 제발 그만해! 나 살고 싶어! 제발!
아, 로드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아까 그 술 뭔가 특별하지 않나? 어어! 일단 줘볼까? 포도도 드릴게요. 좋아, 빵을 줄게. 감사합니다. 빵! 빵은 왜 필요해? 그러고 보니까. 아하! 젠장. 아, 다행이다. 아! 아, 젠장. 아, 젠장. 오래된 나무 침대가 있다. 조사한다. 어라? 예불성에 열쇠가 있네? 젠장. 이거 로드도 막에 해주세요. 아, 저장도 막에 해주세요. 아, 망했어. 아, 로드하는 방법 없나? 아! 좋아. 오, 야. 아, 맞다. 항아리. 항아리 잊혔지? 항아리 가보자. 아니야, 항아리가 어디 있었지? 항아리가 여기 방이었을 거야. 항아리가 여기였어.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도서실인가? 맞아, 도서실이야. 여기야. 열쇠를 넣었다. 아하. 아, 나 망했어. 저장도 막 해주지. 아, 진짜. 저장이 없어. 아, 진짜. 아, 저장. 저장이 없어. 망했다. 어어. 엘스 아니야? 나를 알아? 당연히 알지. 우리 같이 놀았잖아. 아니지. 정확히는 앨리스가 나를 놀아줬지. 인형인데 어떻게 말을 해? 이 집은 지금 저주받았어. 앨리스도 알고 있잖아. 저주는 무서운 거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렇게 너랑 이야기도 하잖아? 그건 그러네. 나 인형이나 대하고 싶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인형은 뭐야? 앨리스! 너 기억 안 나? 네가 놀던 방식이잖아. 우리 중에 한 개 인형에 물건에 넣어놓고 찾는 거지. 아, 그런 적 있었지. 괜찮아. 엘리스가 5살이었으니까. 어때? 오랜만에 해볼까? 해보자. 좋아. 시작한다. 왜 나를 보는 거야? 하, 열쇠 잡기? 나 그런 거 몰라, 이치하기. 분연 열쇠 가지고 있겠지. 뭐지? 아, 나 저장하고 싶어!
아, 진짜, 아, 어떡하냐. 나 초상하고 싶은데. 얘한테 하자. 얘다. 여기 있네? 아, 어라? 이게 왜 나한테 있지? 하하하, 찾아도 다행이네. 그래, 앨리스, 네가 이겼어. 역시 잘한다. 아! 안녕, 귀여운 꼬마야. 이집 피아노가 많으니 좋지? 좋아요. 피아노 좋죠? 그래, 피아노는 신기해. 너랑 친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이름은 가오나시야. 한국말로는 얼굴 없음 이지. 왜? 뭔가 궁금해? 붉은 괴물? 아, 그 인가. 7년 전이었나? 이 집에 학생 5명이 왔었지. 그러다가 한 괴물이 나타났지. 그런데 그 괴물에게 물리면, 물리면? 똑같은 괴물이 되지. 죽지도 않고 그냥 물리기만 해도. 하지만 괴물이 되어가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지. 아, 나 아까 이상한 거 봤어. 이상한 거라니요? 검은두건에 쓴 남자. 검은두건 사냥꾼 아저씨인가? 사냥꾼이었나? 그러나 이만 가볼게. 나도 죽을 거야. 와. 아, 깜빡하고 안 죽어 갔어. 바로 윗방 열쇠야. 다음에 보자. 어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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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얘기할 틈을 줘야죠. 아, 젠장! 아, 정말 놀랐어. 갑자기 괴물이 무언가 하고 사라진 것 같은데. 전혀 아프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일단 열쇠 가져가자. 가봐야 할것 같아. 마지막 세이브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분명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세이브. 아, 프리덤. 좋았어. 아, 이거 뭐야? 문이 마치 벽 같아. 열쇠가 또 있나? 여기구나. 아저씨, 도깨비 계단 읽어봤어? 네, 읽어봤어요. 책상 위에 와인이 있다. 가져간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지? 여기? 얘한테 줘볼까? 예. 포도주. 어이, 또 왔네. 이번엔 무슨 일이야? 혹시 열쇠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열쇠라면 딱한개 있지. 그거 저 주시면 안 될까요? 나한테 뭐가 생기지? 가지고 있는 거 와인밖에 없는데.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와인! 좋아! 그래, 현관 열쇠 좀줄 테니, 그 와인을 줘! 현관 열쇠요? 왜 진작에 안 주셨어요? 재밌잖아? 구경하는 거? 에이! 새끼가 진짜! 현관 열쇠 얻었다. 와인의 다리 얻었다. 와. 죽이기까지 하네? 어허, 망토구나. 아저씨가 있을 줄 알았어요. 허흠, 어떻게 알았지? 카오나가 아니라 여자 직감이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손에 그 열쇠는 뭐지? 현관 열쇠예요. 우연히 주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와서 말이야. 아마도 열쇠는 필요 없을 텐데. 네? 그냥 나가면 된다는 말이야. 이봐. 일단 먼저 나가 있으렴. 나도 곧 나갈 테니까. 알았어요. 먼저 나가 있을게요. 오래 기다리게 했군. 미안해서 어쩌나? 역시 이해할 수가 없어. 너 같은 괴물이 이해할 필요 없어. 네가 한 짓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 내가 그 꼬마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도 관심이 없겠네. 무슨 짓을 했지? 관심 없다면서? 약간의 저주랄까? 저주? 그 꼬마 아마 오래 못살 거라고. 관심 없어. 지지하네. 역시. 그럼 이만 죽어줘야겠어! 걸려들었군. 방심했지? 함정 카드 발사! 와, 너희 자신! 버터는 사냥꾼 주제! 사냥꾼은 말이지. 한번 맡은 일을 무슨 수로 써서 한다고.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말이야. 하지만, 판단이만 묻지. 원래주의, 니가 죽였냐? 뭐? 니가 죽였냐고? 이 집에 살던 노인 말이야! 아, 글쎄. 워낙에 사람을 많이 잡아먹어서 말이야. 그러고 보니, 엄청 맛이 없었던 노인이 하나 있었지. 죽기 전에 계속해서 말이지. 살려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이 빌어먹을 새끼가! 어이, 어이. 그 청은 뭐야?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잘 알지. 이 녀석도 죽고, 내가 그 형태의 괴물이 되겠지. 알면서 그러는 거야? 응? 도대체 뭐 때문에? 그 꼬마 미래 때문에? 아니면 그 꼬마가 고마워해질까나? 아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나는 그냥 사냥의 일을 계속해서 할 뿐이야. 망토야. 아니, 앨리스. 아빠 아무래도 못 돌아갈 것 같구나. 이 괴물이 무슨 저주를 너에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뒤로 나는 무사히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사냥꾼 아저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말하는 늑대, 검은 몸에 입이 달린 요괴, 가오나시, 그리고 붉은 괴물. 그들은 어째서 할머니 집에 있었던 거일까? 그리고 어째서 나는 지금 이렇게 질분이 좋은 걸까? 은희끼께서 미안해. 그런데 아무래도 신문기사 5는 엄청 나중에 나올 거야. 왜냐고? 이 게임 다 번역할 거야. 그럼 이만. 본인께서 미안해. 진짜 어렵게 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세이브도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세이브는 있긴 하지만 진짜 심장이 덜렁거렸습니다. 아, 살았다. 어쨌거나 실미계담 5는
왠지 올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쉬다가